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여서 등산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되도록 산행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면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치아가 뿌리째 빠진 경우에는 식염수나 우유에 빠진 치아를 담가서 치과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가져가면 적절한 이식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작은 통에 식염수나 우유를 넣고 다니시면서 위급 상황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리는 비는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제주는 낮까지, 그리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저녁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산 날씨 전망이었습니다.